장일동 주민자치회 계획을 수행하고 주민에게 의결받는 주민자치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제2회 장일동 주민총회가 2021년 7월 2일 11시 장일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장일동 주민자치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 송출되는 이번 장일동 주민총회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요 사업 실행 보고를 비롯해 2022년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 및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자치계획 의결을 진행하고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총회에 앞서 코로나19에도 장일동 주민이 안전하게 주민총회에 사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투표 및 상설 사전 투표소와 찾아가는 투표소를 함께 운영합니다. 사전 온라인 투표는 화면에 QR코드를 찍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하신 분 중 50분을 추첨하여 홍보 물품을 증정합니다. 상설 사전 투표소는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목요일 장일동 주민센터 1층 사전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찾아가는 투표소는 6월 29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장곡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6월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꿈의 숲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장일동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비롯해 환경지킴이 프로젝트, 장과시, 장일동 생활소식지, 장이보감, 사랑의 폴리마켓, 장이동을 품은 향나무, 방충망지원사업 등 총 6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더불어 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주민소통방을 비롯해 어르신 건강태권도, 반려견 있다 없다, 여름엔 놀장, 맑은 숨 힐링 명상, 장이 맞춤 골목 환경 등 총 6개의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주민총회 문의는 장일동 주민자치회 전화 02241-5667 또는 카카오톡 채널 장일동 주민자치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는 이번 주민총회에 장일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